나는 컨트롤러 찾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컨트롤러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그쵸. 하지만 죽으면 1타 2피로 당하게 되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굿. 이런 변신은 몰랐을 거다. 이분 빨리 진화시켜야 돼. 레벨 5로. 그래서 내가 몸빵 시켜주면 돼, 됐죠.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쌍검 킬은 위대하다. 좋았어. 가자, 바로 타기로. 우와,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임마! 확인 임마! 빠져줘, 빠져줘.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잡아주면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빠져주고, 예. 아! 위험하다. 내가 죽어서 위험하다. 야, 큐어링 너무. 사기인데 지금? 잡았다! 한 마리만 잡으면 돼! 아, 뮤츠 못 잡았다. 아, 못 잡았다. 잡았다! 잡아라! 빨리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됐죠. 저거 잡으면 이득이야. 댕이득이야. 저거 잡으면 댕이득이야. 뮤츠 잡으면 대행 이득이었죠, 어차피. 가운데 먹고, 그럼 뮤츠가 가운데를 못 먹어. 가운데 못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레벨 6 돼가지고 뮤츠만 제대로 잡아주면 되거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런 예상 못 했다, 잠깐만. 큐아링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있는 건 아니겠지. 자, 레벨 6 만들어줘. 우와, 아프다. 레벨 6이 돼야 되는데 밀렸네. 얘네가 왜 이렇게 위를 고집하지? 됐다, 레벨 6 됐다. 됐죠. 아래쪽 가자. 아래쪽에서 우리가 이득만 받으면 되거든? 됐어. 아래쪽 이득 봤어! 가자. 잡어. 어, 아프다. 내지락이 아프구만. 됐고, 레벨업 했고, 분명히 저거 밀고 들어올 거란 말이지. 바로 가줘야 돼. 오, 안 밀고 들어오는구만. 그러면은 댕 이득이지. 그렇지. 위치 잡아주고. 자, 좋았어. 흑화님 수고하셨어요. 좋았어. 저렇게 찔러줘야 돼. 위쪽을 찔러주는 게 가장 좋긴 했었지만 이 순간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쪽을 찔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먹었을 거야. 막이라도 와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녕? 안녕! 일로와 임마. 어디서? 어디서 임마? 어? 어? 야도란한테 주름을 잡아? 어?
와 죽었어. 한번 쉬고 죽을걸. 와 마기라슈 와우. 자 레벨 9 됐어. 이제 아래쪽 디펜스 하면서 잘 잡아 각만 잘 잡아주고 있으면 돼. 뮤츠만 잡으면 되거든. 내가 뮤츠만 잘 잡아주면 되거든. 그렇지. 뮤츠야 일로와. 일로와. 아 뮤츠 못 잡았다. 아 아깝다. 빠져. 진짜 불리하다. 아 뮤츠를 그쪽에서 잡는게 아니었는데. 오지마 임마. 됐어. 내가 몸빵 키워줬죠. 됐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좋아. 대찐니 고 안녕하세요. 굿. 좋아. 가자. 됐죠. 잡았고. 됐죠. 이거만 해주면 돼. 아 못 잡는다. 잡아줘. 아 진짜 쟤는 뭐 몰몸이라서 뭐 죽어도 뭐 먹어주고 빠져줘. 야 밑쪽을 먹을 생각을 했어. 가자. 자 라플라시 안녕. 뭐야 이미 잡혔잖아. 자 이제 난 궁을 못 줘. 내가 레버밖에 못한다 이 사실이야. 알았어? 궁을 아껴야 된다 이 말이 있게. 뮤츠만 잘 잡아주면 돼. 좀 유리한 위치에서 뮤츠 잡자. 레벨 11만 만들면 되거든. 파도만 좀 더 크게 만들면 얘들 스턴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 됐어. 이제 여기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구만. 얼른 가줘줘. 아 아깝다. 일로 와. 일로와 뮤츠. 일로와 임마. 아 일로와. 아직 쓸 때가 아니야. 일로와. 뭐야 뮤츠 언제 죽었어. 잡았어. 끝. 잡아줘. 가자. 우린 지켜주면 되거든. 우린 지켜만 주면 되거든. 아싸. 아 투티니 고 안녕하세요.